그래도 가끔 아이가 아빠 나는 커서 뭐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무슨 답을 해줘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오늘 열정의 배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칼 뉴포트라는 조지타운대 교수가 쓴 책인데 책의 저자인 교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직업을 사랑할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가슴 한편에 항상 사직서를 간직한 채 출근하실 거고, 현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책의 저자가 묻고 있는 이 질문의 답은 뭘까요?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건데,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일 겁니다. 물론 자기 일에 충분히 익숙하고 능숙해질 만큼 오래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하고 저녁을 먹다가 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매일매일 바빠서 누구처럼 다 자란 아이들 스펙을 챙길 만큼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 아이가 아빠 나는 커서 뭐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무슨 답을 해줘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고 좋아할 만한 일들은 상당히 드뭅니다. 자기 스스로 그 일을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차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발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고, 세상의 일자리들은 대부분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남의 일에 운명적으로 열정을 쏟거나 그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책의 저자 뉴포트에 따르면 일에 대한 사랑은 주로 후행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운명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일을 오랫동안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역으로 무슨 일이든 그 일을 꾸준히 잘해낸 사람만이 그 일을 운명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후자에 더큰 가치를 부여하기에 나중에는 일에 대한 인과가 역전됩니다. 번쩍이는 자연현상에 우리가 번개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나중에 번개가 번쩍인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번쩍이지 않는 번개는 원래부터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해보지 않은 일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해라 라고 조언을 하는 것은 나쁜 조언에 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기나긴 직장 생활은 청년 때와의 순간적 열정을 손쉽게 증발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사랑할 만큼 오랫동안 하려면 그 일에 대한 열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남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책의 저자 뉴포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훈련을 견딘 후에 탁월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